소방서역 경찰서 3회. 진옥에는 귀신 들린 802호에 지내면서 이상한 소리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밤잠 설치기를 며칠 진옥에는 결국 귀신의 정체를 알아내겠다며 802호에서 실종된 공시생인 박태훈 사건을 재조사한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은 없다며 바닥까지 뜯어내본다. 뜯어낸 바닥 밑에는 스며든 피가 고여 만들어진 고스트 마크가 있었다. 진옥에는 타살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동도진도 방화일 가능성이 있다 말한다. 명확한 증거가 없어 경찰과 같이 사건을 종결해야 했던 봉도진도 재조사에 합류한다. 욕실 바닥은 17일 처리한 흔적으로 얼룩이 지어 있었다. 정화조를 수색하던 진옥에는 사람의 피부 조직을 발견한다. 사건 현장에 손소독제가 터진 사진을 보고 실험을 해본다. 정화조에서 발견한 인체 조직에선 DNA가 발견되지 않는다. 진옥에는 피해자 박태훈의 전 여자친구 우미영의 진술서를 보고 의심을 한다. 예리하게 진술서의 의심점을 발견한 진옥에는 우미영을 만난다. 진옥에는 박태훈을 어디서 봤다며 유도신문을 하자 우미영이 크게 당황한다. 일부러 물병을 떨어뜨린 진옥에 물병을 건네는 우미영의 손목에서 화상 자국을 발견한다. 옆집 소방서 여직원과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으며 802호 박태훈과 우미영 사이를 묻는다. 평소에도 사이가 안 좋았다는 설명. 둘의 모습을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 편의점 알바 직원의 사진을 보며 얼른 빼우라고 한다. 지시를 내린 사람은 진옥에게 붙잡혀 감방에 간 마태였다. 802호를 조사하느라 바닥을 다 뜯어놔 복도에서 자게 된 진옥에 봉도진의 집에 신세를 지려 하지만 거절된다. 텐트에서 자다가 화장실을 쓸어 새벽에 봉도진 집으로 들어간다. 802호 욕조와 다른 점을 발견한 진옥에 봉도진도 수상하다며 802호 욕조를 같이 뜯는다. 그 안에는 박태훈의 뼈가 담긴 비닐봉지가 있었다. 진옥의 부검명장이 잘못됐다고 태클을 거는 아버지 로스쿨에 들어가라고 하지만 거절한다. 사망 원인은 망치로 머리를 가격해서라고 한다. 박태훈의 뼈를 조사하던 중 부러진 칼끝이 발견된다. 화재 현장은 거짓말을 한다며 꼼꼼하게 현장 사진을 보던 중 최초 발화 흔적을 발견한다. 진옥에는 치밀하게 세운 계획 범죄가 분명하다 말한다. 봉도진은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화에 사용된 기름을 찾는 실험을 한다. 신문지를 트레일러로 사용해 현장이 아닌 곳에서 불을 붙였다는 설명. 착화제는 라이터 기름. 진옥에는 신문지에 불을 붙이다 장갑이 그을린 것을 보고 우미영 손목에 화상 흉터를 떠올린다. 우미영은 범행 도구와 라이터 기름을 들고 경찰서로 가는데 박태훈의 환영이 괴롭힌다. 우미영의 결혼식장에 갔는데 신랑만 있었다. 핸드폰 추적 끝에 발견한 우미영. 경찰서 앞에서 박태훈의 환영을 보고 라이터 기름을 붓고 같이 분신 자살을 하려 한다. 진옥에가 뛰어들어 우미영을 불과 떨어뜨리고 봉도진이 불을 끈다. 우미영은 살해와 방화를 인터넷을 검색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었다. 진옥에는 박태훈에게 어떤 걸로 협박당했냐고 묻는다. 우미영은 절규하며 박태훈이 자신에게 낙태를 강요했음에도 그 사실을 빌미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했다고 했다. 박태훈이 매달 카드 값까지 자신에게 떠넘겼다는 것. 그는 지친 마음으로 박태훈을 죽이고 시체를 잔인하게 유기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방화까지 저질렀다. 하지만 진옥에는 낙태 자체가 불법인데 서류를 왜 떼어주냐며 당신 산부인과 기록은 위조된 것이라 말한다. 우미영은 내가 이것 때문에 무슨 짓을 했는데라며 비명을 지르며 절규한다. 진옥에는 아무리 나쁜 놈이어도 죽여야 되는 사람은 없고 죽인 사람은 죄값은 치러야 한다라며 냉정한 모습을 보인다. 옆집 응급구조대원 송설은 진옥의 다친 손을 치료해준다. 이 모습을 본 봉도진은 은근 질투심을 보인다. 진옥에를 찾아온 성미정 살해 사건의 용의자 진옥에가 잡아 넣었으나 검찰 측에서 마약 사건으로 잠시 감옥에 갔다 온 마태하였다. 경찰은 사건을 처리한 뒤에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소방서와의 차이라고 봉도진에게 말한다.